모든 금융상품이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금융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기업 그레이드헬스 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드헬스 체인의 우경석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레이드헬스 체인은 이용자들의 건강 개선이 금융상품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기존에 없던 건강관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받은 개인별 건강 등급 및 건강 점수라는 지표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건강관리를 통한 지표 개선 시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등급과 건강 점수는 사용자들의 건강검진 기록과 의료이용 기록의 정보를 분석한 현재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건강 등급을 통해서 지금 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건강 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로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앱은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스스로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유저들의 건강 증진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는 건강 등급이 높아 동일 연령대 평균보다 건강한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레이드헬스 체인과 제휴한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 등급으로 보험 가입자별 리스크를 평가해 위험 감소분을 계산하고 그 위험 감소에 기여한 건강 등급이 높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0년 12월 인슈어테크 기업 단독으로는 다섯 번째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기 전까지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고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가입 시점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2018년 보험업계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건강이 개선된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 판매가 장려되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남들에 비해 건강검진 기록이 좋거나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 이후 건강이 개선되더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등급을 통해 고객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미 가입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로 창립한 지 3년가량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연혁이 얼마 되지 않은 핀테크 회사지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덕분에 창립 초기 저희 회사를 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금융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혁신금융 지정기업이라는 레퍼런스 덕분에 저희는 현재 국내 대다수의 생보사와 손보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재보험사, 신용평가사와 여러 헬스케어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희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영역 확장에 따라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까지의 여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떠한 규제나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권에 자신의 회사를 알리거나 서비스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를 구축하는데 사실 샌드박스 제도만큼 좋은 제도도 없습니다. 규제 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서비스의 효용성과 정합성을 입증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정기간 연장으로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금융권 회사들과 제휴해서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가 서비스하는 건강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돼서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로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건강 기반 금융 솔루션은 앞으로 고객에게 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순방향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그레이드 헬스체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